조금 더 이제 수어막주로 기억을 해두는 것은 집단급식소죠. 집단급식소는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집단급식소 개념 일단 비영리죠.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이죠.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인.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일회 급식이 50명 이상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라. 그리고 이제 어디에 시설 설치되는가 그것까지 이제 부연해서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식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조리직 합격을 하시면은 주로 다루는 이제 파트가 이런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되는 업무들을 많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뭐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특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다.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시험에 이제 우리가 직렬의 특성에 맞추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.